네, 안녕하세요. 컴샵입니다. 요거는 제가 2023년도쯤에 판매를 했던 컴퓨터입니다. 근데 부팅이 잘안 돼요. 그러니까 한 10번 하면 10번 하면 한번 정도 안 되는 거야. 두 번? 한 번, 두번 정도? 지금은 이제 부팅이 아무튼 잘 되는데, 요게 지금 보니까 일전에 요거 뭐 화면이 깨지고 뭐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픽 카드를 한번 교체를 한번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컬러풀, 요거 화이트, 요 화이트 컨셉이다 보니까 요거를 제가 한번 교체를 해드렸어요. 근데 그전에는 없던 증상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그러니까 그전에는 화면이 깨져서 요 교품을 받았는데 요거를 끼니까 한 달 됐나? 아무튼 그 정도 잘 쓰시다가 그 이후에 갑자기 이제 그죠? 부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잘 되다가 잘될 때는 잘 되고 뭐한안될 때도 있고.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그래픽 카드가 요게 교품 받은 그래픽 카드가 불량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또 AS 받아야 될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게 교품이니까 이게 걔네들이 이제 이거를 뭐새 거를 주는 건 아니니까. 그쪽에서 이제 리퍼다 보니까 리퍼도 이렇게 불량이 있는 것 같아요. 부팅이 안 돼가지고 많이 당황스럽습니다. 거의 지금 한 3주 정도 돼가는데 제가 병원에 또 입원해가지고 아무튼 그 손님에게 너무 죄송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요거는 제가 교체를 또 해드려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뭐 그렇습니다. 부팅이 안 되는 거, 그래픽 카드가 불량이어도 부팅이 안 됩니다.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요거는 저희 쪽에서 이제 수리를 했던 건데 꺼져요, 컴퓨터가. 그래가지고 수냉 쿨러를 교체를 해드렸어요. 리안이 거 교체를 해드렸는데, 집에 가서 이제 디아블로를 하는데 블루 스크린이 뜬다고 합니다. 블루 스크린. 근데 우리 매장에서 제가 지금 테스트를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요. 블루 스크린이 단한 차례도 안 나왔어요. 이럴 때는 굉장히 난감합니다. 그러니까 불량 증상이 바로 나오면 좋은데, 안 나오면 솔직히 힘들어요. 지금 뭐램 테스트도 해보고, TM5도 돌려보고, 시네벤치도 해보고, 굉장히 많은 테스트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선택한 게, 보시면 제 얼굴이 아니라, OCCT입니다. OCCT. OCCT 전체적으로 한번 1시간씩 다 돌려보고요. CPU는 이제 5950X에요. 5950X에 그래픽 카드는 3080이에요. 근데 뭐 사양 자체는 좀 높긴 하지만 온도도 잘 잡고, 지금 수냉 쿨러는 당연히 새 걸로 교체를 해드렸기 때문에, 여기 수냉 쿨러는 교체는 이제 그 리안니에 보내서 새 걸로 교체 받았습니다. 거기 리퍼나 수냉 쿨러가 참 좋은 게 얘네들은 리퍼가 없어. 그냥 새 거로 주거든요. 그래서 새 거로 교체해드렸고, 그래서 이거저거 테스트하는데 블루 스크린이 안 나와가지고 굉장히 난감합니다. 온도도 잘 잡고, 그전에는 그냥 꺼졌는데 지금은 꺼지는 현상은 당연히 없죠. 수냉 쿨러를 바꿨기 때문에. 근데 블루 스크린이 뜬대요. 근데 우리 매장에서는 블루 스크린이 안 떠. 그래서 다른 거막 여러 가지 다 MSI 컴보스터 뭐다 해봤는데 안 떠. 제가 디아블로도, 그분이 하시는 게 디아블로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시면 디아블로도 깔아서 막 플레이도 해보고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했는데 블루 스크린이 안 떠요. 그래서 참 난감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최종적으로 OCCT 요게 새로 나온 버전이거든요. 예전에 제가 이제 대만에 갔을 때, 대만 그 컴퓨텍스 갔을 때도 그 외국인 잘생긴 아저씨가 설명을 쫙 해준 영상이 있긴 한데, 이게 새로 나온 버전이야. 퍼스널 에디션이라. 이거는 프리웨어 버전인데, 이거를 뭐 광고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일단은 요거를 제가, 이게 품목별로 보시면 뭐 CPU 테스트를 다할 수가 있어요. 1시간 동안 뭐 CPU 램, CPU 뭐 림팩, 메모리, 3D 뭐 이거 다 이렇게 V램, 파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어저께 이거 싹 한번 돌렸거든요. CPU랑 의심되는 것만 쫙 했는데, 오늘은 그래도 안 나와가지고, 오늘은 요거 1시간, 요거 1시간, 요거 1시간, 아, 요건 1시간이 안 되나? 아무튼 요거 1시간. 근데 TM5도 돌리고 막 했는데, 아무튼 요거 다 1시간씩. V램, 파워, 모니터 온리, 컴바인드, 뭐 모르겠어요. 이게 새로 나온 버전이라 저도 한 번도 안 써봤거든요. 요거를 1시간씩 돌려가지고 테스트 다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최종 결과 말씀해드리, 아우, 5시간 걸린, 잠깐만, 둘, 넷, 여섯,
10시간 오늘 집에 못 가겠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네, 오늘 날씨 더운데요. 네. 건강 유의하시고요. 네, 오늘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요거 이제 컴퓨터 하나 들어왔는데요. 요거 뭐냐면 메인보드가 불량이에요. 점검을 해보니까 5900X에 그래픽카드는 2070 슈퍼인가? 잠깐만요. 예, 요게 이제 점검을 해보니까 부팅이 안 돼요. 예, 부팅이 안 돼가지고, 확인을 해보니까, 예, VGA 불에 이렇게 점등이 되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요 VGA가, 그래픽카드가 불량은 아니고, 메인보드가 불량이더라고요. 그래서, 메인보드 요거 주문했어요. 손님이 새 걸로 그냥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네, 메인보드 중고. 근데 새 거도 요즘에 그 5900X이긴 한데 저렴해요. 저렴해. 요게 한 요즘에 중고가 가격이 많이 올라서 네, 중고도 이렇게 싸지가 않거든요. 근데 요게 이제 X570 에즈락 거. 에즈락인가? 에즈락 제품인 것 같아요. 에즈락 건데 가격이 싸더라고. 새 건데 싸가지고 요걸로 주문했습니다. 요즘에 좋은 게 뭐냐면 일 처리가 빨리빨리 되는 게 뭐냐면 컴퓨전이 새벽 배송을 해요. 새벽 배송. 새벽 배송을 해가지고 요게 지금 현재 제가 출근하기도 전에 도착이 돼 있습니다. 7시 정도에. 7시나 늦어도 8시 도착을 하기 때문에 요즘에는 일 처리가 빨리빨리 됩니다. 아, 그래서 너무 만족스러워요. 그래서 요거 X570 한번 보여드릴까? 이걸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X570 모드도 요즘에 싸더라고요. 세건데도 불구하고 에즈락거 팬텀 게이밍 이걸로 해서 저기로 넣을 겁니다. 이거 조립 한번 해보고 말씀드릴게요. 네. 자, 그리고 요게 이제 써머랩인데 요즘에는 써머랩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겠죠. 써머랩 진짜 써머랩 이 써머랩 니네들 반성해야 돼. 이거 너무 힘들어요. 손나사 이거 너무 힘들어. 너무 옛날 버전이야. 이게 도태됩니다. 요즘에는 써머랩 그래서 하시는 분들 많이 없죠. 가격도 싸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아마 요즘엔 거의 찾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거 손나사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너무 구시대적인 그겁니다. 업그레이드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업그레이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좀 아쉽습니다. 써머랩 괜찮은 쿨러이긴 한데 저는 찾아서 쓰진 않았어요 원래. 하지만 그렇습니다. 그렇다고요. 그래서 이거 써머랩은 좀 이렇게 바꿔야 돼. 자, 이렇게 빼가지고 CPU하고 이런 거 다. CPU는 5900X예요. 그리고 SSD도 달려있죠. SSD도 달려있으니까 요거 한번 작업 한번 해볼게요. 교체 깔끔하게 해드렸고요. 네, 잘 됩니다. 이상 없이 부팅도 잘 되고 뭐 테스트도 잠깐 해볼 거고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이번 거는 케이스 가리. 그리고 이제 기존에 이제 쿨러가 수냉쿨러 에코 수냉쿨러였는데 요게 이제 좀 수명이 다 된 거 같아가지고 원래는 저렇게 이제 오픈형 케이스. 저거를 다 이렇게 분해를 했습니다. 터프 게이밍 요거 라데온 거예요. 뭐 6950X인가? 아무튼 1050W하고 그 다음에 저 수냉쿨러 잘만 거로 바꾸기로 했고요. 그리고 요게 이제 그 510D라고 D510이라고 요게 이제 그 PC쿨러 얼티메이크에서 새로 나온 케이스입니다. 요게 가격이 한 7만원대인가? 6만원대? 7만원대 되는데 케이스가 커요. 케이스가 크고 이제 그 수냉쿨러 상단에 3열도 달리고 그리고 이제 그 위에 쿨러가 3개가 총 이 케이스 쿨러가 7개가 있어요. 후면에도 있고 상단에 3개 달려있고 전면에 3개가 있는데 어차피 우리는 상단에다가 수냉쿨러를 달기 때문에 그 쿨러는 3개를 뺄 겁니다. 3개를 빼고 잘만 거 요거 이제 쿨러 A36 요거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요거 CPU가 뭐지? 5900X 5900X 요거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요 케이스가 새로 나왔어요. 근데 이게
사람들이 많이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얼티메이크 쪽에서 이제 보내주셨는데, 요게 마침 이제 요손님한테 제가 이제 요거 새로 나왔으니까 요거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 해가지고 요걸로 할 겁니다. 이름이 근데 좀 어려워. 조금 요거 이제 담당자분께 드릴 말씀이 있는데, 요런 거 이름 이렇게 어렵게 하면 안 돼요. 이름, 그냥 제 조그만, 저는 뭐 이렇게 힘이 있는 사람이거나 그런 건 아닌데, 제가 보니까 이름이 좀 어려우면 케이스가 잘 안 나갑니다. 그래서 이름을 뭐 약간 이제 짧게 짓던지, 요런 것도 이렇게 하면 안 돼. 뭐 D510 뭐 이런 거 하나만 이렇게 좀 짧게 해야지, 이렇게 길게 하면 사람들이 기억을 못 해요. 그래서 요런 거는 사실상 이름을 좀 지어줬으면 좋겠어요. 뭐 시리우스 이런 거, 아니면 뭐 우주의 이름, 우주 이름 있잖아요. 블랙홀 뭐 이런 거. 너무 진부한가? 저만의 생각이에요. 저는 이제 70년대 사람이라 옛날 사람이기 때문에 또 블랙홀 뭐 그런 거 있잖아. 뭐 목성, 마스 뭐 이런 거 있잖아. 헬리우스 뭐 이런 거 좋잖아. 그런 거 해주면 좋다고. 이렇게 또 우주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갤럭시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뭐 토르 뭐 이런 거 좋잖아요. 이름을 지어주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얼티메이크에서 D510ARGB라고 케이스가 새로 나왔습니다. 근데 요게 이제 제가 까보기 전에도 말씀드리는 거지만, 단지 조금 아쉬운 거, 10% 좀 부족한 건, 이제 요즘에는 아무래도 대세가 C타입이 좀 있어야 되는데, 아마 다음에는 C타입을 넣어주겠죠? 지금은 C타입이 없습니다. 요즘에는 대부분 C타입 나왔어요. 요거 한번 조립 한번 해볼게요. 이 다 됐지만, 윈도우 12를 깔아달라고 하셔가지고, 윈도우 12를 깔기 위해서는 이게 버전이, 바이오스 버전이 너무 옛날 거라서 바이오스 버전을 요즘 걸로 해줘야 됩니다. 요즘 걸로 해줘야 윈도우 11이 깔리니까요. 윈도우 11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해줘야 됩니다. 요거 일단 윈도우 다 깔고, 잘만 요거 프로그램이 따로 있거든요. 수냉쿨러 이거 온도 나오겠구만은 프로그램을 깔아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립은 다 됐습니다. 이렇게 하얀색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앞에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케이스는 뭐 괜찮습니다. 케이스는 화이트 색상인데 이게 튼실하고요. 두껍고 뭐 쿨러도 이제 RGB 동기화, 이게 5V도 동기화 되고 해서 RGB 여기 구멍도 여기 있고 해가지고 괜찮습니다.